지난해에 우리가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받았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믿음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제 장모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혈액암을 앓으셨습니다. 혈액암은 신기한 게 발견되자마자 말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더 못 사신다 진단을 내렸습니다. 뼈에서 암이 걸리니까 이게 피가 새롭게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저희 장모님도 가족도 성도들도 아주 처절하게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근데 믿으니까 그때부터 저희 장모님은 순종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때문에 이제 투병 중에도,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철저하게 의사가 시킨 대로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서도 약 먹을 시간에 정확하게 약을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절대로 안 먹고, 그리고 자라면 자고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정말 완벽하게 의사가 시키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더니 정말로 완치가 됐어요.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시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장모님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회복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구나. 여러분, 지난해에 회복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회복에 대한 이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동안에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을 넘어서 순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마음과 관계와 인생의 상처들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올해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어렵고 억울하고 아파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라는 다섯 가지 신앙인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섯 가지 기본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믿음, 우리가 도대체 예배라면 예배에 대해서 뭘 믿고 있느냐, 오늘은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사귐이라면 도대체 뭘 믿길래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길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어야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에 갔을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가 전쟁터 같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이 전쟁터가 은혜의 골짜기로 변할 줄로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귐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도의 모든 사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단어조차 없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의도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요? 성도가 모여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싫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혹은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마음이 그쪽으로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초반부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사도신경에 이제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후반부에 가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사옵나이다. 여기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거룩한 공회가 뭘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은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어요. Catholic Church라는 것은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Catholic이라는 말은 헬러 Catholicos에서 온 건데 그냥 전체,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전체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믿사오니라고 사도신경에 매주에 우리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서로 달라 보여요. 교단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성결교회도 침례교회도 성공회도 천주교회마저도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공회라고 표현해 놓았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니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뭘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교회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차라리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도 눈에 보이는 교회는 못 믿겠대요. 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더 조심하래요. 들어보셨어요?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공감되시는 분들 계시죠?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관계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서 상처 입는 일들이 있죠. 저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셨으니까 종종 이제 교인들 앞에서 어릴 때 제 아버지 흉내를 내고 뭐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제일 흉내를 잘 냈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축도하시는 모습. 어렸지만 제가 손을 탁 들고 이제 축도하는 흉내를 내면은 교인들이 막 재밌어하고 귀엽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명이 생겼어요. 새끼 목사. 그러던 어느 날 30대, 40대 이제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새끼 목사는 틀린 말이래요. 목사 아들이니까 새끼 목사가 아니라 목사 새끼래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왜 사도신경은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계속 좋으면은 누구나 다 좋고 하는 것마다 너무 좋고 은혜가 되면은 굳이 믿음까지 필요 없잖아요. 좋은데 뭐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때로는 믿음이 나를 붙들지 않고서는 교회 다니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도 교회로부터 상처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죽으라고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오해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가짜 사도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공동체를 뜻해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의 모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있잖아요. 서로 얼굴도 알아보고요.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요.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지금 같이 나누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예수님은 머리고. 그런데 예수는 필요하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좀 볼게요. 내 남편이 객관적으로 좀 잘생긴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내 남편이 잘생겼다. 예, 손 들어주세요. 사모님이 손 안 들 줄 몰랐어요, 제가. 예. 우리 장로님 손 드시고. 예,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얼굴은 너무 잘생겼는데 좀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배가 쓱 나와요. 그래서 얼굴은 잘생겼는데, 지금도 잘생겼는데 몸이 배가 나와서 좀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남편의 머리만 잘라서 들고 다니는 아내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엽기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만 좋다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버릴 수가 있겠냐고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잊었든지, 그거를 배우지 못했든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질 못하든지, 아니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막 교회 보면서 뭐 흉보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그 몸에 속해 있다고요. 여러분, 자기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자기 몸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독감 걸렸다고 막 내 몸을 이런 뭐에 독감까지 걸리고 난리야! 그러면서 자기 몸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히려 덮어주고 보호하고 치료하려고 그러죠.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야, 너 5번 척추, 너 자꾸 아프면 내가 빼버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픔은 감싸야죠. 치료해야죠. 어머니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니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얼굴에 뭐가 좀 묻었으면 그냥 닦아주면 되지. 왜 꼭 치맛자락에다 침을 뱉어서 얼굴을 닦냐고요. 더럽게. 그래서 당신은 내 얼굴을 침 묻혀서 닦아주니까 내 어머니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몇 가지 보인다고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회가 엄청 문제가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때 무고한 사람들을 교회가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 공부하다가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교회가 이런 짓을 했다고. 여러분, 제가 교회가 잘못한 것을 뭐 부인하거나 뭐 혹은 옹호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교회가 죽인 사람들의 숫자만 세지 말고 교회가 살린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세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아무리 교회가 사람을 많이 죽였어도 무신론자 만들 하겠어요? 뭐 교회가 부흥에만 신경 썼지 뭐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1970년대만 해도요, 대한민국 병원에 80%가 교회가 세운 거였어요. 그 당시 고아원들은 다 교회가 지은 거였어요. 그 당시 대한민국의 교육도 다 교회가 책임졌어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다 교회가 먹여 살렸다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복지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바로 그때에 사회적 약자, 어두운 그늘에 있던 사람을 다 교회가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를 욕하는 거 좀 비겁하지 않아요? 중세에 보면은 교회가 예수의 이름 팔아서 돈 벌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 존 칼뱅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고쳤죠. 교회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보거나,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듣게 되거나,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참참하고 그냥 알바다 은혜만 되면 좋겠는데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안 보여요. 다 있어요. 제가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늑대가요, 혼자서 막 숲에 막 돌아다닐 때 그때 양의 탈을 쓰고 돌아다니겠어요? 아니면은 늑대가 양 잡아먹으려고 양 틈으로 들어올 때 양의 탈을 뒤집어 쓰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예, 들어왔을 때 안 들키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늑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늑대가 들어와서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집사의 탈을 쓰고 권사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이 여전히 늑대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겉을 봐서는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잡아먹혀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양이 아니라 이리죠. 늑대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리가 교회에 한두 마리 좀 돌아다닌다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욕하겠냐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5에서 27절까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좋은 씨앗만 뿌려놓았거든요. 여러분처럼 정말 좋은 성도만 보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 종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가 와서,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좋은 교회 보면 거기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쟨 좀 가라지 같다 싶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좀 있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라지가 있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지인 걸 알까? 경험상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충동을, 목회적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가라지냐고. 아직은 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공급되는 햇볕과 물과 거름을 다 받아먹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말로만 믿고 순종은 없는 사람들. 교회로부터 이익은 취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좋은 설교, 좋은 예배, 좋은 찬양, 좋은 성역 공부 다 찾아다니지만 사명이라고서는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설교 듣고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세상에만 나가면 믿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가라지예요. 이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종들이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예수님은요 가라지하고 성도들하고 그냥 같이 있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데 솔직히 그게 가라지인지 아닌지 저도 참 확신이 안 서고, 또 가라지를 살려두어서라도 곡식을 다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목사가 정말 열심히 목회 잘하면은 나중에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해답은 이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가라지를 변해서 알곡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근데 목사는 못해요.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뽑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스트레스는 받고 그래서 머리가 희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옛날에도 믿음이 연약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아니고 가라지도 아니지만 미성숙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요, 이렇게 미성숙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미성숙함의 증거들입니다. 1973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서울 여의도 광장에 가셔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의도 광장에 장장 110만 명이 모였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회가 끝나면서 오늘부터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자그마치 만 명이, 1만 명이 나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더래요. 정말 대단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의도 광장에서 영적인 갓난아이가 1만 명이 응애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갓난아이들을 광장에다 두고 다 집으로 갔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지나 영적으로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한 채 지금 나이가 되니까 교회 리더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요즘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믿기는 하는데 선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복음의 무게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잔뜩 있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죠. 또 마지막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제가 고등부 학생이었을 때요, 여자애들 만나려고 교회에 오는 남학생들이 있었어요. 가끔 선거 때 보면요, 믿을 생각은 없는데 표 한번 얻어보려고 교회에 등록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서 보면 이민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그래요. 영주권 잘 받아볼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 외로우니까 친구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 맨날 스파게티하고 햄버거만 먹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밥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 자기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손님 끌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없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합해보세요. 교회 가보면 늑대도 있죠, 가라지도 있죠, 어린아이 신자도 있죠,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지금 섞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순둥이잖아요. 문제가 없겠어요? 없는 게 더 이상해요. 저는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보여요. 여러분 눈에 문제가 보이면 목사 눈에 안 보이겠어요? 다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문제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교회를 막 판단하고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충만함이래요. 누구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래요.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재가 교회를 꽉 채우고 있는데, 사람들의 문제가 좀 보인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떠나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미안하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어요. 교회 안의 문제만 보지 말고 교회를 충만히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누구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시니라. 몸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주가 아니라 교회의 구주세요. 이 말은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고 교회 안에서 정말 화나는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죠. 믿지만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교회는 안 나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성경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일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교회가 나를 품어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내 심장으로 교회를 품어야 되겠구나. 왜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딱 하나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신앙 생활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쓸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찔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사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8장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를 같이 묵상하며 찬송하고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